9시 반에 나왔는데 지금 1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야. 은지가 19년간 같이 살다가 드디어 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후련해요. 엄마랑 헤어지기 싫은데 은지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심해 놓고 무엇도 보아도 한 바구니. 네가 왜 우리 오빠 노래를 따라 불러? 우리 오빠 잡혀가 엄마. 엄마 엄마 마음속에 오빠야. 아주 귀엽게 빤돌로. 병실 같네. 병실 봐. 병 오는 것 같아. 어, 엄마 괜찮다. 엄마 너무너무 괜찮다. 엄마 가지 마. 엄마. 엄마 가지 마. 수영이 왜 많지 않아? 나 한 달 있다 올게. 마지막으로 은지한테 한 말. 얌딱지게 잘 살아. 간다. 방에 들어왔습니다. 슬리퍼. 뭐부터 해야 될까요? 침대 매트리스부터 하는 게 좋겠죠? 저것도 좀 힘들겠는데? 노동요를 좀 틀까? 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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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. 룸투어는 좀 이따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? 와서 내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오면 대충 이렇습니다. 슬리퍼. 슬리퍼를 신어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오, 지금 굉장히 잘 찍고 있어. 저거 제가 양말 뺄 거예요. 네. 아니, 빨았어요. 널어놓은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제 책상인데. 일단 책상부터. 자, 노트북, 아, 맥북, 대충 느낌 오죠? 자, 시계. 그리고 우리 베이비들 사진 또 가져왔어요. 내가 잊지를 못해, 우리 베이비. 자, 이렇게. 화장품. 이거는 자기가 넘치게 제 친구가 그려준 액자를 걸어놨습니다. 이쁘죠? 이쁘죠?
이쁘죠? 전체적인 느낌이 이래요.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서워. 굉장히 무서워. 얼마 가냐? 어? 이불 떠는데. 걔가 너무 좋아해요. 아, 나 소개할 거. 어머, 쉣. 어머, 이렇게 할 거. 어머, 메비. 아, 우리 포키도 또 가져야 돼. 짜잔. 이제 끝입니다. 어머, 어머, 어쩌. 여기 사람 한 명 더 있네. 자. 솔직히 두 명이서 쓰기 아주 나이스한 공간. 진짜 두 명이서 쓰기 정말, 정말 나이스. 자, 어쨌든 저는 이런 곳에서 약 40일을 거주하고요. 재밌겠죠? 재밌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이렇게 끝내면 아주 감성적이게 끝내줘.